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눈쟁이고요. 오늘 가지고 나온 제품은 조위의 EC3CW입니다. 사실상 마우스에서 최고의 스펙이라고 하면은 로지텍 제품이라든지 뭐 레이저 이런 제품들이 성능적으로는 딸게 딱히 없는 제품들을 출시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성능 말고 특히 게이밍 마우스를 예전부터 써오신 분들이라면 무슨 브랜드 떠오르십니까? 조위기요. 지금은 뭐 벤큐에 먹혀가지고 사태거리에 들어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어떤 제품을 메인으로 판매를 했냐? 바로 마우스입니다. 이 마우스를 잡는 어거노믹한 그 그립을 마우스 한 형태, 사이즈 막 종류별로 해가지고 막 출시하는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가장 유명한 시리즈는 당연히 옛날 마이크로소프트 프로인텔리 같은 그런 유 쉘의 변형이라고 보면 되는 DC 쉘, 그리고 GA 대칭 쉘, 방디 튀어나왔고 막 그 쉘 이랑 S2 대칭 쉘들이 있고 뭐 FK 쉘도 대칭 쉘이죠. 아무튼 쉘이 좀 많아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근본은 뭐다? 바로 이 C 쉘. 그 중에서도 이 숫자가 낮을수록 사이즈가 크고요, 1, 2, 3까지 있고 3으로 올수록 사이즈가 작아지는 친구인데, 이 C3가 저는 그립이 상당히 잘 맞는 친구긴 합니다. 조이기어 마우스의 장점은 그립이고 단점은 뭐냐? 정말 많아요. 일단 첫 번째, 성능이 구려요. B버전은 스핀 이슈가 있었어요. C버전은 딱히 그런 얘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눈쟁이가 측정한 눈쟁 DB 상으로 버튼 클릭 레이턴시가 6ms 수준으로 늘어지는 편입니다. 상위권 제품이랑 비빌 정도는 절대 아니고요, 중위권 제품 정도의 성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품이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그럼 이제 업그레이드 될 게 뭐 있습니까? 선을 없애야죠. 그래서 나온 제품이 EC3CW 와이어리스. 포장은 기존 EC3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심플해졌죠. 무선 마우스이기 때문에 선이 같이 포함된 형태가 아니고 아래쪽에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제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독이 있어요. 충전하는 독 겸 동글까지 겸하는. 처음에 이거 막 루머로 나왔을 때 요즘 시대에 이런 이딴 큰 제품이 있냐고 막 했었는데, 결국에 그대로 출시를 했어요. 여기 밑에 접전부가 있잖아요. 이 접전부에 이렇게 식으로 올리는, 이렇게 해서 살짝 흔들흔들 거리긴 하는데 실제 충전에는 큰 이상은 없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동글 어댑터 또 지원을 합니다. 포트는 USB-C 타입을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패브릭 USB-C 타입 금도금이 돼 있고요, 노이즈 필터도 달려있는 그런 케이블이고요, 뭐 이렇게 꽂아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찰징 독에 꽂아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그거 말고 구성품은 딱히 없습니다. 딱 심플.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다른 마우스들은 이 동글을 차징독 있더라도 거기에 그냥 장착하는 형식으로 제공을 하는데, 굳이 동글을 두 개를 왜 나눠놨는지는 모르겠어요. 인핸스드 리시버라고 해가지고 뭐 이제 전파 신호가 뭐 더 잘 잡히게 뭐 했겠죠? 내부 구성을? 그건 이제 뒤에 성능 테스트 결과에서 보시면 되는 거고, 퀄리티 자체는 나름 이제 괜찮은 편이다. 이거 말고 이제 비교할 제품 EC3C 당연히 유선 버전까지 같이 보여드려야겠죠? 요거는 이제 피트 또 부가적으로 들어있고 뭐 여러가지 들어있는데, 기본 구성은 이게 끝이다. 유선 제품 같은 경우는 유선 제품도 동일하게 패브릭으로 돼있고 금도금은 동일하게 돼있습니다. 필터링도 똑같고요, 여긴 유선으로 돼있고 유선 케이블은 위로 약간 솟아있는 형태. 이거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은 하긴 합니다. 그래서 모양을 보시면은 뭐가 다르냐? 다르면 안 되죠. 무선만 원하는 사람들이 이 제품을 사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다르면 안 됩니다. 근데 달라요. 공식 표기상 달라요. 근데 이제 그냥 눈으로만 봤을 땐 큰 차이가 나는지를 모르겠어요.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유선 버전은 약간 이렇게 약간 급경사가 아닌 걸로 완만하게 떨어지는데, 이건 약간 급경사로 떨어지죠. 크게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실제 그립으로 잡았을 때는 살짝 다른 뭔가 느낌이 있는 느낌? 여기가 살짝 불편했는데 여기가 조금 더 착 감기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착각일 수도 있어요. 상판부 자체는 그런 식이고, 뭐 개선점된 부분은 없습니다. 클릭 버튼 요즘 다 분리형인데 역시나 일체형으로 출시가 됐고요, 좌측 버튼 동일하게 유광 글로시하게 들어갔고, 어? 휠 간격이 촘촘해졌다? 고무 간격이? 그거 빼고 조이 마크 있는 거 동일하고, 어? 원래는 근데 코팅을 했는데 그 코팅이 거의 안 느껴지는 거라면, 여긴 약간 우들투들한 느낌이 좀 있어요. 무선 버전은 약간. 그리고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 바로 하판입니다. 하판은 명백하게 다른 마우스 같아요. 이 아래쪽 부분은 피트가 크게 다를 게 없는데, 위쪽 부분 피트가 굉장히 넓은 피트에서 이 충전부를 집어넣는다고 피트가 양쪽으로 잘게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센터부 피트가 배꼽 같은 느낌의 이런 모양.
지금은 좀 더 이제 딱 떨어지죠. 그거 말고는 폴링 레이트 변경 위치 동일하고요. 125, 500, 1000 그리고 DPI 변경 위치 동일하고 나머지 이제 전원 버튼 추가된 거. 그리고 이건 왠지 모르겠는데 바닥에 이거 없었어요. 스티커가 없었는데 있어요. 이건 제가 예전에 산 건데 왜 없지? 원래 없나? 조이마우스를 잘 안 써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포트 부분이 잘리면서 이제 USB-C 타입으로 변했다. 그리고 추가된 거 여기 이제 빨간색 이런 부분이 튀어나 있습니다. 이건 아마 수심부겠죠? 외형적인 부분에서는 요 정도 내형 부분으로 가야겠죠. 안에가 달라졌습니다. 달라져야죠. 왜냐면 요즘 무선 마우스들은 MCU 들어간 거 다 N52840이나 N52833 커세어 마우스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자기들 키보드에 예전에 들어갔던 좋은 친구들 막 들어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살짝 그렇게 좋은 MCU가 들어갔지가 않습니다. 처리력이 필요가 없어서 안 들어간 거라면은 적어도 성능이라도 그러면 제대로 나와줘야 되는데 제 측정 결과 마우스 클릭 레이턴시가 6ms 한 중반대 수준으로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진짜 특이한 기능, 전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이에서는 클릭 응답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마우스 여기를 클릭하고 하면은 빠른 거, 뭐 위에 하고 있으면 느린 거 해서 이렇게 막 바꿀 수 있는데 얼마만큼 느려지냐? 딱 4ms가 느려집니다. 그 공식 영상에서 설명하기에는 무슨 쏘는 타이밍, 이 그 비트의 타이밍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 그런 게 익숙한 유저들을 위해서 막 추가했다고 했나 뭐. 그건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감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빠른 게 중요한 거잖아요. 빠른 거에 적응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애초에 우리는 원래 느렸었기 때문에 그 느렸었던 거에 적용된 유저들을 위해서 그 느린 속도를 유지했다라는 말이거든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문구긴 해요. 그런 게 있나 봐요. 성능이 안 좋아요. 그럼 이 무선 친구 바뀐 게 뭐냐? 센서 개선됐습니다. PW3370 센서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출시될 때 욕을 먹었죠. 뭔 3370이냐? 3370 초기에 이슈 있었던 센서인데 3395 요즘 다 달고 이제 신형 나와가지고 하는데 그거나 달고 나오지 뭐하러 3370을 달고 나오냐 막 그렇게 막 욕을 먹었어요. 사실상 3370 달고 나오는 건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 3370 때도 3370 센서를 달고도 튜닝을 잘해가지고 잘 나왔던 마우스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센서 자체가 뭐가 들어가느냐는 하이엔드 급의 성능이 나오는 제품이라면 딱히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튜닝만 잘한다면. 그러면 이 제품이 튜닝을 잘했을까요? 그거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로지텍 G 프로 슈퍼 라이트랑 비교를 하면은 특정 부분에서는 아쉽다고 할 수도 있고 특정 부분은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G슈라 쪽에 낫다고 하는 게 적어도 일관적인 응답을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튀는 게 많지 않다. 근데 조이 E 마우스 같은 경우는 좀 튄다. 그러면 이거 튀는 게 G슈라나 데스헤더 같은 그런 상급기랑 비교했을 때만 튀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희한한 게 조이 유선 제품인 이 제품보다도 튀어요. 근데 희한하게 지슈라는 유성으로 측정을 하면은 결과가 좀 더 튀는 벤치 5차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려나? 지슈라도 막 엄청나게 막 그거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범위 안에서 노는 느낌이라면 이 친구는 유선으로 측정을 하더라도 카운트가 이리저리 튄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딱 보시면 알잖아요. 데스헤더 보세요. 물론 데스헤더 저 친구는 모션 싱크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더 정밀한 게 있기도 하지만 현존 최강 센서는 저 정도급 성능이 나온다. 근데 폴링레이트 부분에서는 뭐 엄청 큰 이상까지는 보이지는 않기는 합니다. 뭐 지슈라도 사실상 조금씩 튀기 때문에 로지텍도 무선 기술 정말 정말 따봉스한데도 튀니까. 근데 희한하게 데스헤더는 별로 안 튄다. 저는 욕 먹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측정을 해봤을 때 스핀 현상이 날 수 있겠다. 제가 실제로 움직였던 그 거리가 뚝뚝뚝뚝 이렇게 끊기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10만큼 움직였어요. 근데 실제는 8만큼 인식이 되고 뭐 11만큼 인식되고 그게 막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균일한 이동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센서 부분은 3370 들어간 걸 욕 먹을 만큼 퀄리티가 조금 아쉬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클릭 응답 속도.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센서는 상향 평준화가 많이 됐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클릭 응답 속도는 사실상 체감이 가장 크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개선이 거의 안 됐어요. 일부러 맞췄나 싶을 정도로 수치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분명히 더 좋은 MCU가 들어오고 했을 텐데 무선을 도입을 하면서 이거 테스트하면서 왜? 라는 의문점이 계속 들더라고요. 도대체 왜? 발전이 없는. 아 그리고 이걸 얘기를 하는데 동글
수신기죠? 이 제품이 두 개가 있었잖아요. 이 타워 그리고 이 동글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타워랑 동글이랑 그러면 성능 차이가 있는지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저는 그냥 일반적인 환경 기준으로만 너무 극한에 막 그런 건 안 하고 왜냐면 여기 이제 인핸스 리시버라는 건 신호가 더 강하게 잘 받게 세팅이 돼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심지어 유선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더라도 성능적으로 세 개가 큰 차이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센서 부분에서 이 무선을 했을 때 뭐 폴링 레이트 안정성이나 그런 부분도 큰 차이가 없었는데 제가 마우스를 진짜 100개 넘게 테스트를 다 진행을 했는데 보통 무선 제품이 유선으로 장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두 개를 다 나눠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은 무선에 비해서 유선이 성능이 더 잘 나옵니다. 클릭 응답 속도 부분에서 대략 1에서 2ms 정도 보통 기본적으로 격차가 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긴 한데 0.2ms 수준 체감 느끼기 어려운 차이. 실제 표준 편차도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프로 딱 봐도 이게 차이가 느껴질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할 줄 아는데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제가 이제 벤치에서만 이렇게 나왔으면 아, 내 벤치가 잘못됐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반 사용자들한테 지금 막 엄청나게 판매돼서 막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특정 유저들한테만 지원을 해서 뭐 프로게이머들 친구들이랑 막 게임 잘하는 사람들 막 뿌리고 인플루언서들한테 막 뿌리고 이랬는데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무슨 이슈? 스핀. 심지어 대회에서 카운터 스트라이크 대회에서 무선 버전을 사용을 하고 커서 팀으로 인해서 이 마우스를 사용하던 유저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죽어버렸다.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 사실상 출시도 안 했는데 굉장한 악재예요. 이거는 당장 핫픽스를 해서라도 수정을 해야 되는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좋아요. 그립 진짜 원탑이라고 할 정도로 좋고 지금 무게가 얘가 몇이냐면 75g. 유선 버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공식 표기상 70g입니다. 근데 사실상 선무게 때문에 실제 계측을 하면 74에서 75g 뭐 이 정도. 요즘 뭐 60g 이런 마우스들도 많지만 저는 이 정도 무게 뭐 썩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 무게를 오히려 내리지 않고 이런 플라스틱 강성을 확보한 게 저는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립도 정말 좋고. 근데 그립 같은 경우는 사실상 발전을 해온 게 아니고 초기에 그냥 만들어진 거 그대로 이어져 온 거 강성 같은 경우는 사실상 무게를 안 내렸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무게를 내리고 했으면 더 칭찬을 할 만했겠지만 다른 마우스 회사들도 무게를 더 내리지 않으면 강성 이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무게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느 정도 타협 보고 무게를 최대한 더 줄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늦게 출시를 했으면 적어도 성능은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트 이것도 지금 조이 유저들한테는 욕먹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피트 면적 자체가 실제 마우스를 움직일 때 감 자체가 확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전독을 이런 식으로 넣을 거면 피트라도 유지를 했으면 좀 뭔가 애매해요. 애매한데 성능 개선은 없고 이제 문제 또 하나 더. 가격이 비쌉니다. 가격이 그냥 비싼 게 아니에요. 70달러, 150달러, 20만원 넘는 마우스엔 뭐가 있을까? 지슈라 19만 9천원. 사실상 할인 자주 때려서 14만 9천원이 지금 거의 정가처럼 생각이 되고 데세더 23만원, 바이퍼 19만 9천원. 데세더가 사실상 지금 EC1 무선 제품하고 뭐 경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가격으로 전 성능적으로는 절대 경쟁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클릭 레이턴시 부분도 압도적이고 센서 부분도 압도적이고 무게 부분도 압도적이고 그립도 저는 오히려 걔가 더 낫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뭐 찌꺼기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걔는 해결이라도 되잖아. 근데 성능이 안 좋은 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냥 마우스의 뭐 장점이라고 하면은 펌웨어 따로 프로그램이 없다?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 싶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그램이 있고 온보드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게 더 디테일한 마우스 설정이 가능하고 이렇게 버튼만 있고 프로그램이 없는 제품의 단점은 뭐다? 세밀한 설정이 불가능하다. 조이 마우스 같은 경우는 DPI를 400, 800, 1600, 3200 뭐 이런 식으로 정해진 값으로 밖에 변경을 못하거든요. 물론 그게 근본이라고 얘기는 하긴 합니다. 근데 옛날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시대에는 모니터 해상도가 계속 바뀌고 1000, 1100 뭐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감도를 쓸 수 없는 마우스라는 거는 원하는 유저들한테는 사실상 최악의 단점이거든요. 딱 짧게 평가를 하면은 늦었는데 실망까지 시킨 마우스. 둘 중에 하나는 했어야 됐는데 빨랐거나 실망을 안 시켰거나.
제가 제품 리뷰를 정말 이제 많이 진행하면서 대부분 좋은 제품들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키보드 영상 때도 이거 너무 좋다. 근데 그 다음 영상에 또 이 키보드 좋다. 또 샀는데 또 이 키보드 좋다 막 했었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찍었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키보드 벤치마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좋아. 근데 또 다음에 이거 와서 벤치했는데 이게 더 좋아. 이런 식으로 해서 했었던 거긴 하거든요. 근데 그 키보드들은 각자의 그래도 특색이 있었던 제품, 좋은 제품 중에서.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제품만 항상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한 수백 개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제품은 채 10개가 안 됩니다. 제가 최대한 좋은 제품들만 소개를 해드리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건데 V마우스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는 비추천입니다.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는 제품인데도 이렇게 리뷰를 하는 이유는 기다려왔던 유저분들도 많은 제품이고 혹시라도 프로게이머들이 막 쓰고 좋다 좋다 하니까 아 그럼 프로게이머들이 쓰니까 성능 좋겠구나 생각해서 사는 일이 없도록 다른 장점도 있지만 이런 단점들이 있다 모두 명확하게 생각을 한 다음에 나는 이 단점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면 사실하고 모쪼록 오늘 영상 보시고 구매한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거나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 그거 아세요? 제가 이거 영상 리뷰를 좀 더 빨리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좀 늦었거든요. 그 이유가 진짜 테스트를 진짜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최근에 벤치 테이블 개선한다고 그것 때문에 잘못 측정된다 싶어서 계속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테스트를 진짜 했는데 와, 성능이 낮은 게 맞더라고요. 진짜 너무 아쉽다. 그립은 진짜 좋은데 많이 아쉬운 제품입니다.